남자들 잘생긴 사람 좋아요. 나는 아, 근데 저 덱스 좀 다른 것 같아. 덱스는 남자한테 인기 많은데 사실 남자 아이돌들 보면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우리도 거기에도 여행 유튜버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람. 아, 그분이 여행 유튜버셔? 그 나머지 한 분 덱스 기안84로 나머지 한 분 더. 누가 아저씨 소리를 내었는가? 아. 아, 아저씨들이랑 등산 못 다니겠네, 진짜. 아. 그냥 젊은 애들하고 가든지. 가고 싶다. 안 가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젊은 애들 갈 수 있다면 누구랑 가고 싶어? 덱스? 덱스 몇 살이야? 서른. 이제 서른 됐어. 아이고. 달심이랑 동갑이네. 이런가? 그러네. 덱스한테 숟가락 얹을 일이 생겨서 들떠있다고. 덱스 씨가 나오는 드라마에 같이 이름이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저는 다른 화고 덱스 씨는 다른 화에 나오시는데 아, 엮이진 않지만 워낙 대세시니까 이분 때문에 기사가 선기사가 막 나간 거예요. 오픈되기 전에. 덱스 좋아해요? 아, 네, 멋있어요. 본인 스타일이에요? 네, 뭔가 묵직하잖아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묵직해요? 가벼워 보이지 않고 어. 좀 묵직한 얌생이 느낌은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덱스 씨 하면 몸 봤죠? 네. 왜 웃는 거야?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구나.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오늘 영상 경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자, 저희한테 뭐, 자꾸 한 분을 김태호 PD님. 설마 덱스?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본인이 덱스를 닮으셨다고. 지금 쭉쭉 올라오잖아요 지금. 30년 후에 덱스라고. 네, 지금 저분 다 강퇴 시키고 다녀. 여기 역대 방금 보셨어요? 역대 살짝 역대 역대. 아, 역대. 반대쪽, 아, 반대쪽, 아, 반대쪽 역대 반대쪽 역대. 살짝 어. 지금 이 꽁지머리 때문에 본인 덱스 라이팅을 좋아하지만. 큰일 날 덱스. 덱스를 계속 덱스를 닮았다고 하시길래. 아 진짜. 지금 덱스 라이팅 나오고요. 덱스 아니고 넥스라 그러고요. 없네. 우리 큰엄마 느낌 난다고 지금 댓글에. 저희끼리 한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스케줄 잡았다고 생각도 얘기해 주셨을 때 막 저희끼리 막 나안 할 줄 알고 나야 아니야 내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아니, 누가 나가요 하니까 너네 다 나가서 그래서 대박 덱스님이 욕하고 저 얼굴 빨개졌대요. 어머 나 빨개졌어. 이거 편집해주세요. 다음에는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